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400억 원 지출을 의결합니다. 이날 의결 예정인 목적 예비비 지출안에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3개월 동안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일감이 끊긴 특고종사자,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한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의결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은 당초 5만 명을 대상으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자 정부는 예비비 545억 원을 더 투입해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이소미 기자였습니다.